되고 또 뭐 할 거 없지? 들어가서 면세품 하나 찾고 면세로 산 향수를 찾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되게 궁금했던 향수인데 가서 뿌려보려고요. 떠나기 전 마지막 한식. 해외여행 가기 전마다 매번 시키는 메뉴예요. 맛있어? 오, 너무 맛있어. 육개장. 여기가 제일 낫더라. 여기가 제일 맛있어. 맞아. 약간 아 이렇게 돼.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택시를 타러 가고 있어요.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더워서 봄에서 초여름 날씨 느낌. 택시타고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오케이. 땡큐. 땡큐. 여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스파도 할 수 있고 숙소 컨디션이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우리 1박에 얼마였지? 8만원? 아니 58,000원. 헐. 웰컴푸드로 이렇게 과일이랑 물도 준비해주시고 진짜 좋다. 요가 스튜디오 됐어. 어, 그래. 와. 항상 이런 데 오면 팀 문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네. 어떨 때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약간 뿌려야 되나 계속 뿌리니까. 와. 요가 쌀쌀하다. 그니까 저희가 갈 식당입니다. 안방비치에 있는 라플라조라는 곳에. 여기 여기다. 우와, 뷰가 너무 좋은 자리를. 어, 사진이라서 너무 좋다. 어, 그니까 멋있어. 어, 보여. 너무 다 너무 맞아요. 우와. 와, 어디까지 있어. 와. 와.
여고요? 여. 너무 맛있는데? 와우. 어때? 맛있어. 먹어봐. 난 약간 흩어지는 보슬밥 되게 좋아해. 저 얼마나 많이 안 시켰네. 많이 안 시켰네. 많이 안 시켰네. 더 시켜야 될 것 같아. 이게 우리 4만원 어치? 응. 대박이다. 맛있어? 아니, 엄청 좋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먹을게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한국인의 맛이. 가리비 완전 쫄깃쫄깃해. 그치? 야, 우리 잘 시켰다. 맛있지? 맞아, 맛있어. 다 맛있지? 나는 베트남 음식이 대체로 다 맛있었어, 전에 왔을 때. 근데 너무 맛있어서 똥고 싶어. 제일 똥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가 제일 맛있어요? 가리비. 그래? 어. 스프링롤도 맛있어. 그게 다 잘 어울려, 하나하나. 그치. 잘 먹는다. 이제 어두워져서 바다에 달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럼 올 때까지 여기서 좀 구경하다가 가자. 우와. 너무 기대돼. 거의 마사지 받으러 베트남 왔다고 해도 맞아. 과언이 아니야. 너무 오랜만이라 설레. 어우, 어우, 나르네라. 어우,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야, 근데 못 차리면 하지, 11시 반이야. 출출해서 야식으로 룸서비스 시켜봤어요. 이거는 키즈 메뉴에 있던 치킨 너겟. 너무 키즈긴 하다. 그리고 토마토 스파게티랑 크림 브릴레입니다. 한번 먹어보자. 네. 와. 아. 하나, 둘, 셋. 야야. 튀겼는데 먹을만 해. 맛있어. 맛있지? 맛있다. 뭐야? 그거 있지. 그렇게 안 뺄 것 같아. 돌이야. 뭐야, 이거? 야, 이빨 나가겠다, 이거. 뭐야, 이거? 치킨 맞아? 이것도 별로야? 밍밍해. 근데 이건 너무 심했다. 올 때 면세로 샀던 페날리곤스 향수 오늘 뿌려보려고요. 이 향기가 너무 궁금했어. 진짜 예쁘다. 메쉬가드 입고 뿌리는 게 너무 편하네. 되게 근데 첫 향은 엄청 그냥 시트러스에 엄청 가벼워. 이게 자연이 좋다면서. 좋다. 괜찮아? 어. 데이 2. 오늘 저희는 어제 도착해서 저녁으로 먹었던 식당이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바로 점심을 먹고 패러세일링 할 것 같아요. 예이! 그래서 오늘은 래쉬가드를 입었습니다. 선글라스를 하나 더 챙기긴 했는데 오늘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일단은 요거는 셀린. 예쁜데? 이게 근데 내 얼굴형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너무 예쁜데? 오늘 좀 스포티한 거엔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그게 더 잘 어울린다, 래쉬가드랑. 그럼 오늘은 이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고. 오! 아, 진짜 좋다.
버스 타고 출발. 와,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야, 장난감이 없어? 장난감이 없어서 마스크 갖고 너무 귀여워. 아니, 오늘 해피 우먼스데이라고 3월 8일 꽃 준비돼 있어. 다 먹어봤어. 이게 선택이 좋았나봐. 와! 총알 오징어? 총알 오징어랑 볶음면 시켜볼까요? 좋아요. 사람들 막 수영한다. 대박, 우와. 우리 저거 하는 거야? 진짜 푸짐하게 감자튀김, 비프누들, 어제도 먹었던 가리비. 이게 치킨? 그냥 튀김인가? 그리고 요거는 총알 오징어. 가리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오징어 너무 맛있어. 배부르게 밥 먹고 이제 패러세일링 하러 가는 길입니다. 패러세일링은 진짜 하기 잘한 것 같아. 안 해봤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 너무 재밌었어. 모래 까졌어. 올드타운 야시장룩. 상의는 페이노어 플레저 제품이고요. 선글라스는 젠틀 몬스터.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미니뮤트 실버백. 아니, 브랜 미니백 실버 색상. 간편하게 메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챙겨왔고, 지난 여름에 구매하고 너무 잘 입는 이 흑청 반바지는 자라 제품이에요. 중간중간 자꾸 이런 간식을 갖다 주세요, 리조트에서. 코코넛 크래커인데 너무 땡겨서 지금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군요. 당 떨어졌어. 출출해졌어? 응, 배고파. 진짜? 저희 그랩 잡아서 올드타운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랩이 안 잡혀서 여기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셔틀을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나요? 우리 이제 쌀국수 먹으러 가요. 여기 너무 정신없어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배 타라고 엄청 후기캥이 하는데 그냥 이미 탔어요 얘기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식당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좀 다른 데랑 다르게 엄청 깔끔해요. 한국어 다 써져 있어서 너무 좋다. 스프링롤 이거 꼭 먹어야지. 나는 곱창 쌀국수 시킬래. 그래. 피 빨렸어.
힘들었지? 아 고민되네. 일단 스프링 롤은 꼭 시키고. 메뉴가 많이 없어. 원 코크. 땡큐. 아, 나 이런 스프링 롤이 좋아. 이런 짜죠. 좀 바삭, 겉에 바삭한 거. 야, 이거 맛있어. 응, 까마. 야.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맛있지. 야, 여기 들어가면 깨끗한 거 너무 좋아. 맛있고. 아, 행복하다. 맛있어요? 식감이 너무 다 맛있다. 먹고 놀고 마사지 받고 먹고 놀고 마사지 받고 이게 찐새우라고? 찐새우? 코코넛 워터의 찐새우. 되게 맛이 궁금한데? 약간 향이 달려나? 되게 촉촉하지 않을까? 소고기 쌀국수를 시켜봤습니다. 여기 와서 되게 쌀국수도 처음 먹네. 오늘도 포식. 우리 진짜 약간 진짜 이번에 안 미쳐질 것 같아.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이거 진짜 찐하지? 진짜 맛있지? 야. 진짜 맛있다. 근데 산이 너무 통통해. 그래 보여. 진짜 맛있다. 지금 거의 먹방 유튜버인. 먹는 것만 겁나 찍었어. 먹으려고 여행하는 거지? 소고기 짠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맛있지, 소고기. 빡빡할 줄 알았는데. 진짜 부드러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게 먹고 오늘도 저희는 스파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우리 가는 스파 이름이 뭐였지? 논스파? 논스파라는 곳 예약했는데 카톡으로 문의하니까 픽업 서비스까지 해주셔가지고 저희 밥 먹는 대로 딱 데리러 와주셨어요. 근데 예상치 못했던 툭툭이가 그러니까. 근데 시원한 거 너무 좋아. 약간 구경하면서 드라이브. 근데 저렇게 많이 먹고 24,000원 정도 나왔어요. 와. 맛있게 먹고. 사실 근데 너무 기대돼. 그러니까 오늘 향 좋은 거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샵. 제가 또 해달라고 얘기하겠다. 너무 향긋하고 기분 좋아. 아로마. 마사지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다 벗어야 해요. 향기가 너무 좋다. 조명이 되게 좋다. 완전 편안한 분위기. 혼날 것 같은데. 오, 왔어. 후식까지. 오, 요거트. 너무 좋아. 마사지 매우, 매우 만족스러운. 하이, 여기 너무 좋다.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귀여워. 고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코끼리 자수의 작은 파우치를 골랐습니다. 고리도 너무 귀여워요. 아 이거 너무 귀여워. 나 만족스러워. 나도.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사탕수수 레몬 레이드 같은. 완전 맛있어. 스파에서 또 드롭 서비스까지 해줘서 픽업 드롭 다 해줘서 그랩을 타고 갑니다. 야식 먹고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호이안 마지막 밤 끝! 빠이 호이안! 이제 호이안 숙소 2박하고 회실
하고 다낭으로 넘어가는 날이에요. 예뻤던 엔시언트 안녕. 다낭에 도착했습니다. 뿌얀 안방 빛이 갔을 때 좀 동해 느낌이었으면 여기는 해운대 광안리 이런 해운대 느낌이다. 어 진짜 해운대다 여기는. 하스톤이지? 네? 약간 커플 레몬에이드 같아. 우와. 오늘도 아침부터 마사지로 근육을 조지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짐을 잠깐 스파에 맡겨두고. 피부가 타는 날씨다. 어, 좋아. 우리 4개 시킨 너무 적고 시키는 거. 내가 짬뽕 하나는 배웠어. 인스타에서. 세탁은 뜯으세요. 하나, 둘, 셋. 빨리 버터새우랑 모닝글로리. 가리비 궁금하다. 얼른 먹어봐야겠다. 보자. 가지가 미치겠어. 진짜 너무 웃겨. 너. 졸지에 뭐 식당에서 제일 순천한 여자가 됐어. 죄송합니다. 맛있다. 자리를 아무래도 잘못 앉은 것 같아. 지금까지 어디가 베스트야? 한 20점? 나플라도 아무래도 처음에 느꼈던 그 감동이 좀 크지? 어. 글쎄 애매하네. 아니면은 이거 큰 걸 사서 작은 걸 먹고 채워놓고 그랬어. 호텔에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오, 너무 깨끗하고 좋다. 저희 원래 킹사이즈 베드로 예약이 됐었는데 체크인하면 3번 더 부탁드리니까 트윈 베드로 이렇게 주셨고 저희 방뷰는 풀사이드 뷰입니다. 아, 우와 수영장 진짜 크다. 그래서. 어머 너무 좋아.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저희가 이 수영장에 반해서 온 것도 있거든요. 사람이 왜 이렇게 수영을 안 해? 지금 시기에 많이 없나? 침대가 너무 예쁘고 뭔가 되게 넓고 쾌적하긴 하다 확실히. 어, 냄새도 안 나고. 어 혜원아 욕조 있다. 욕조가 있어. 진짜? 야 대박. 우린 필수. 화장실도 상태가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엄청 깨끗하고. 해가 지니까 너무 추워서 수영은 이만 마치고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은 스테이크랑 같이 와인을 마실 거예요. 너무 기대됩니다. 발에다 초점 맞추고 밝게 내리면 돼.
이거 한번 먹을까? 맛있다. 근데 그 특유의 향이 있다. 첫 메뉴가 나왔습니다. 얘는 랍스터 샐러드예요. 맛있다. 근데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너무 양이 작아서 슬퍼. 어때? 너무 맛있어? 맛이 엄청 풍부하게 느껴져. 진짜? 진짜 맛있어. 다행이다, 맛있어. 진짜 맛있지? 와, 짠하다. 고수 냄새 난다. 고수 같은데 민트다? 아닌가? 고수인가? I want the flavor of the couscous on the buffet. Ah, good. Yes, good. Yes. 단양 여행 와서 입으려고 샀던 데이즈 데이즈의 바비핑크 비키니 게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완전 해가 쨍쨍하기를 바랬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좀 흐려요. 아, 오늘도 예쁘다. 와. 멋있어. 야, 여기 오니까 더 바람 많이 불어. 그러니까 왜 자꾸. 샤워하고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다낭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 리조트 안에 있는 라플라주라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뭘 먹을까 기대가 되네. 진짜 식도락 진짜 여행이다. 맛있어. 같은 건가? 먹어볼까? 맛있겠다. 오늘도 한상차림 아주 푸짐하게 먹습니다요. 맛있다. 맛있다. 우리 잘 시켰다. 근데 메뉴 좀 구성이 좋다. 월남자 포카이. 어때?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촉촉한데? 와, 맛있겠다. 마지막 밤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네. 아, 야, 미역국 진짜 맛있다. 그치? 어때? 맛있다. 그치? 마지막 날 밤을 위하여. 짠. 나 브이로그 찍은 이래로 먹는 장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너무 좋은데, 그럼? 아, 뭔가 매운데 맛있어.
중독성이죠 역시. 불닭 비빔밥. 굉장히 맵습니다. 브이로그 제목. 먹개비 베프와 함께한 다낭 식도락 여행. 먹개비 베프. 지금 지은 거야? 어. 좋은데? 마지막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의 조식. 계란은 종류별로 시킬 수 있어서 어제는 오믈렛 먹었는데 오늘은 스크램블 시켰어요. 돌아가는 날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잘 먹겠습니다. 수석 저기 하고 물이 한 병 사가야겠다. 탈실! 무겁네요. 4박 5일간의 호이안 다낭 여행 끝! 진짜 이제 공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피부가 엄청 많이 안 뒤집어졌어. 어제는 흐리더니 가는 날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다 거치고 비행기 탑승 기다리는 중이에요. 돌아가는 날 날씨가 너무 좋네요. 개인 경비로 환전했던 동이 꽤 많이 남아서 공항에서 좀 뭘 좀 사야겠다 했는데 물이 엄청 비싸서 요거 한 병 사니까 2,000동 한 장 남았어요. 너무 야무지게 잘 썼다.